참 포근하고 따스한 봄비가 내리는 새벽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촉촉하게 적시는 비로 말미암아 산천이 푸르르가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씻겨가고 모든 세상의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바랍니다. 어제는 영화롭게 우리가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영혼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땅 위의 환경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을 향해서 우리 삶에 들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성경 필사에 하실 텐데 많이 너무 빨리 쓰려고 하지 마시고 한자 한자를 우리의 가슴에 신비에 새기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KCPC 라이프 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저녁 7시 30분부터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교회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고 또 온 성도님이 하나로 커넥되는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기도해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족분이 식사를 마치시고 함께 7시 30분에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러닝 타임은 30분 정도가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오늘 저녁에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하나 되는 시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찬송 우리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우리 1절과 3절 찬송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포근하고 따스하게 봄비 내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깨우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주를 맞이해서 어제는 온 성도님이 함께 우리 영화롭게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매 순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펼쳐지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 마음을 들여서 성경 필사할 때 한자 한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 한자 한자에 우리의 마음을 깊이 쏟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단순하게 말씀을 써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부터 KCBC 라이프 우리 온 성도님이 하나 되어 저녁 시간을 하나로 커넥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로 찾아와 주시고 온 성도가 하나로 커넥이 되게 하시며 온 성도님이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조상호 목사님을 세우시고 진리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말씀 한절 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수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신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청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청량하고 그 안에 성수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수에서 수종들은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도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조상호 목사님 나오셔서 진리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저희가 함께 보는 에스겔서 말씀은 새롭게 세워질 성전에 대한 계획과 그곳을 섬길 레위인들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신 이후에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각각 살아갈 땅이 어디인지를 이제 정하게 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가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서 기업으로 삼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땅을 나누는 것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땅을 거룩한 땅을 떼어 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거룩한 땅은 오늘 본문부터 에스겔서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임재와 다스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하나님은 이 땅의 약속을 소망으로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거룩한 땅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구역과 성읍의 땅에 2만 5천 척의 가로 세로로 이 땅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사각형 모양의 거룩한 땅을 지정해 주는데 그 안에서 일하는 부류 그들도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중심이 되는 그 위치에 이 땅을 만들게 하고요. 이곳은 왕이 중심이 아니라 왕 또한 성전을 지키고 수호하는 위치에 있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왕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중심적인 위치에는 거룩한 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에 살아가는 모든 모든 사람의 중심에는 바로 이 거룩한 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은 말씀 속에서 거룩한 땅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 앞에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 중심,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새 삶을 산다라는 것은 과거에 제사를 드리던 장소로서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바로 이 성전은 장소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의미, 즉 성전에서 통치하시는 여호와께서 함께하신다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어떤 왕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전능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거룩한 땅, 바로 거기에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거룩한 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여호와 삼마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삼마, 이 의미는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이 거기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것을 신약 시대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행동을 통하여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율법의 조항만에 얽매여져 있고 외식적으로 종교생활만 하던 그런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외쳤지만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었었고, 예수님께서는 이들 앞에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참 성전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그분이 새로운 성전으로 우리의 구원과 삶의 핵심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전 중심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 가장 그 중요한 그 중심에 주님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 다른 무언 것도 아닌 예수님이 그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과연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내 자아가 있고 욕심이 있고 나의 연약함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중심에 계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며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커서 뭐가 되고 싶냐라는 선생님의 질문에 책방 주인이 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일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새 책방도 아니고 헌 책방. 왜냐하면 새 책방은 막 닦고 진열하고 힘들 것 같은데 헌 책방은 특별히 꾸미는 것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쯤 되어서 제 삶을 쭉 돌아볼 때 미래를 생각할 때 굉장히 막연하고 답답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대학을 가고 공부를 하고 그 후에 직장을 잡고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막연하고 답답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그 책 한 권을 구입해서 보게 되었는데 한 일본인 작가가 쓴 자기계발서에 관계된 책이었습니다. 많은 내용이 기억나는 건 아닌데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나라는 삶의 세상에서 내가 주인공이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개발하면서 열심히 살라는 내용입니다. 그때는 이 말을 듣고 나름대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주인공이구나. 내가 열심히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이민을 와서 미국에서의 첫 삶을 시작하는데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도 못하고 어떤 시스템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정신없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보잘것없고 자존감이 다 떨어져 버린 저를 교회 청년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자상하게 저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교회 가면 제 이름을 기억해 주고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해 주고 또 붙잡고 기도해 주고 너무나 새로운 그런 어떤 그 공동체를 만나면서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교육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노란색 작은 책자를 꺼냈습니다. 첫 장을 펴시면서 저보고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장에 첫 번째 네 가지 원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이 문장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기뻐서 가슴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제가 죄인이라는 거였습니다. 이 사실 앞에 저는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제 비참하고 헐벗은 내면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리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막 갈급함이 생기는 겁니다. 아, 나는 이분을 믿어야겠다. 이분이 내 구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원리는 두 가지 그림을 보여주면서 제게 결단하게 했습니다. 두 개의 동그란 의자를 보여주면서 동그란 그림들마다 그 의자 위에 한쪽에는 나라는 이름이 글자가 써 있고 다른 한쪽은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그림은 내 마음의 왕좌에 내가 앉아 있고 그리스도는 인생 밖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내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시며 나의 인생 왕좌에서 내려와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긴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님이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 줍니까?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저는 제 마음의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영접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 된 자리, 중심된 자리에서 내려오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주인공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시고 주님의 뜻에 맞게 나는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삶을 시작할 때 이 결단과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공이시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내 삶의 중심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중심이 되어주신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난 앞에서도 평안히 안식할 수 있습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서 진정한 평안은 상황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주님에게서 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있는 곳이 광야이건 내가 있는 곳이 아둘람굴이건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앞에 바로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그곳이 가장 평안한 곳이기에 다윗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는 거룩한 삶을 삽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에 끌려갔지만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먹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거룩한 삶을 주님 앞에 살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환관의 우두머리는 이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걸리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거룩하지 않은 길을 쉽게 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지만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그곳에서 담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중심에 계시는 자의 삶은 정직하고 공의롭습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 보면은 통치할 왕에게 주시는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공정한 저울과 밭을 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있는 삶을 산다라면 우리는 나의 이익이나 만족을 위하여서 이웃을 해할 수 없고 그들에게도 그들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그들을 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주님 중심의 삶은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삽니다. 군주의 본분을 이야기하면서 군주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주님 앞에 드려서 속죄제와 소제와 전제와 감사 제물을 갖추게 하라고 명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에게 적용한다면 이것은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 정말 주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삶을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중심에 계시면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이 안에 중심에 계시는가? 주님이 통치하신다는가? 통치하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분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광야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이스라엘까지 가 그 광야를 걷는 것을 말합니까? 나의 삶의 그 중심에 계시는 주님의 생각,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삶, 바로 그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WWJD라는 그 문구를 그 단어를 잘 압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구는 찰스 샌던의 소설 In His Step,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책의 부제입니다. 1800년도 말에 출판된 이 소설의 영감을 받은 젊은이들이 1990년대에 고무팔찌에 WWJD라는 것을 새겨서 팔찌로 끼고 항상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가, 이것을 먼저 고민하면서 도덕적, 영적 각성을 도전하는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교회의 부흥과 영적인 각성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중심의 삶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가장 먼저 고민하는 삶입니다. 말하기 앞서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행동하고 결단하기 앞서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고 중심이신 예수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의 삶이고 그 삶은 세상 앞에서 담대하고 정직하고 주님 앞에서 평안 속, 주님 앞에서는 평안 속에서 거룩하게 예배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중심의 삶,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삶,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하루 매 순간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먼저 질문하시고 내 안의 영적인 각성과 그리고 교회와 지역에 주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고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삶의 중심에 찾아오시고 나의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면서도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만족대로 삶을 살았던 제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회개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축된 삶에 깊은 평안을 주시고 담대한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심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늘 고민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내 삶의 중심이신 중심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삶의 가장 중요한 진리로 알고 주야로 묵상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고민하며 주님 중심의 생각과 말, 행동과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현재 건강에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돌보며 헌신하는 의사, 간호사분들을 지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이 시기에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KCPC의 류용렬 담임 목사님과 리더십들에게 은혜와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온 성도님들이 현재의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아닌 영혼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성경 필사를 하는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나라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뉴욕에서 유대인 전도 사역 중이신 김연일, 고은정 선교사님에게 그리고 주영, 주은 자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전도를 받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